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안 씨. 수많은 소설을 펴낸 그는 서울대 재학 중 미국 유학을 떠나 소설가의 길로 접어들었다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작가입니다. 그가 만든 인문학 커뮤니티 회원은 만 3천여 명. 제가 오게 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거의 다 여자분들이라는. 왜냐면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이제는 여자분들이 일어서야 되고 여성시대가 된다는 것을. 여성이 주도하는 시대가 온다며 자신의 능력을 키우라는 안 작가의 강연에 나이 50 평범한 주부들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와, 저런 말 들으면 설레죠. 예. 국문학과나 심리학과 이런 쪽을 이제 가고 싶었는데 어쨌든 취업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못했고 좀 아이들을 다 키워놓은 입장이고. 아이 키우랴, 돈 벌랴, 오로지 엄마로서 살아온 삶. 예. 이제라도 엄마가 아닌 나의 인생을 살고 싶어졌다는데요. 네가 우리 리더들 중에서 가장 글을 잘 쓴다. 너는 한 달만 공부하면 너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거기에 다우리가 강사로 된다고 했어요.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현실에 너무 안주하면서 사는데 어느 날 딱 손의 감성이 이렇게 딱 튀어나온 거죠. 내 마음에서.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인제 스승을 정말 만났구나. 까마득히 잊고 살던 소녀 시절 꿈이 깨어났습니다. 나이 50에 시작된 인생 2막. 이게 다 완벽한 남자 안 작가를 만난 덕분일 텐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벤처 1세대입니다. 저는 초단적인 걸 항상 개발하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텐텐볼 아시죠? 네, 안 작가 자신은 소설가인 동시에 탱탱볼과 휴대전화 컬러링을 개발한 벤처 사업가로 뛰어난 사업 수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자기가 정말 최고 경영인이었고 돈은 원 없이 벌어봤고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다. 공동체로 이제 만들어서 수익이 내서 이렇게 같은 데를 해주겠다. 엄청 그렇게만 된다면 부러울 게 없었던 거죠. 지상 낙원이지. 그러니까. 아, 우리가 꿈꾸던 걸 다 갖고 있는 거야.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진짜 호기심이 그런 것도 채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 속 음악과 시가 흐르고 돈 걱정 없이 풍요로운 곳.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 따로 없었는데요. 허나 장밋빛 미래는 거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영에 참가하려면 기부하세요. 뭔가 냄새가 나는데요. 공동체의 네. 마인드가 있다면 망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벌써부터 마음이 아프네요. 얼마를 내신 거예요? 1억 5,800, 1억 3,600인가를 이렇게 대출을 받게 해줘가지고 2억 5,060만 원 정도 땅도 4억 넘는 아이고. 걸 대출받아서 이자는 얼마 정도 나가? 이자가 뭐 한 4,500 정도 한 달에. 아이고. 전 재산은 물론 대출까지 받아서 공동체에 퍼부었건만 돌아온 건 고작 200만 원 남짓뿐이었다는데요. 아무한테 투자한 게 아니야.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네가 누구한테 투자한 거야? 너한테 투자해. 네 자신 투자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기부된 거지. 에이, 무슨 말이에요? 공동체에 투자한 건 곧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며 애초에 돈을 투자금이 아닌 기부금 명목으로 거뒀다는 겁니다. 공동체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만큼 당연히 투자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럼요. 하지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안 작가의 협박도 두렵고 순진하게 글을 믿은 자신에 대한 실망이 밀려왔습니다. 세상 사는 게 너무나 무서워졌다는 한 여자는 급기야. 죽으려고 몇 번이나 자살시도 하고 이러면 끊을려. 비극은 또 다른 가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자살을 해서 아이고, 아유.
무일푼으로 결혼해 돈 문제로 아내와 갈등이 극심했던 아들이 그만 삶을 놓아버리고 만 겁니다. 내가 그 돈을 이렇게 아들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빌려서 이제 돈 때문에 그렇게 갔잖아. 아유, 참. 그러니까 그게 가장 미안한 거지. 아들 결혼 자금만 안 작가에게 건네지 않았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죄책감만 밀려옵니다. 안 작가와 함께 미래를 꿈꾸던 여자들의 삶은 송두리째 망가졌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안 작가는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진짜 궁금하네요.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저기 옆집에 지금은 사람이 안 살아요? 그 차만 왔다 갔다 하고 집이 60평에다가 땅이 1000평을 거느려 쓰는 호화로운 생활이죠. 더군다 벤지를 타고 다니고. 야. 들고 다니는 것마다 명품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방을 잠깐 놓고 나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거 1000만원짜리야. 아참. 그렇지. 돈아빠. 돈아빠. 완전히 호텔 다니고 가든가 미국 갔다 왔잖아. 작년에는 사진 막 카카오스에 다 올리고 아주 그냥 지랄을 하고 다니더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들 눈에 안 작가 부인의 모습은 마치 부잣집 사모님과도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저희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게 다 빚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달을 버틸 수 있을지 두 달을 버틸 수 있을지 너무 힘들게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깊이 탐구했다는 인문학 작가 안 씨. 그에겐 남들이 모르는 또 다른 모습이 있었답니다. 저기다가 빨간불 조명 켜놓고 클래식 이렇게 잔잔한 거 틀어놓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음악이 더 잔잔하게 줄어들면서 불이 딱 꺼져버려. 그러면서 조용해. 아,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우리가 의심을 했던 거야. 밤이면 새어나오는 붉은 조명과 클래식 소리. 혹시 뭔가를 암시하기라도 하는 것일까? 평소 의미를 알 수 없는 묘한 말을 해왔다는 안 작가. 너희들이 섹스를 할 때 쫙 빨려 들어가는 그 느낌, 그게 바로 형이상학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다. 섹스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단계별로 그 강의하고 그 교육시키면서 교육을 시켰던 것 같은데. 이게 뭔 말이야? 인문학 강연에서도 자주 언급된 말이 있습니다. 성을 뛰어넘어라. 과연 무슨 뜻인 걸까? 야, 뭔가 이상하네요. 저는요, 다른 남자들하고 예를 들어서 상담한다고 해서 상담한다고 해서요. 나 이해해. 넘어선 지 오래예요. 그런 거. 하는 무슨 애정이 어떻고 무슨 관계가 어떻고 아무 의미 없다 그거. 얼핏 성에 해탈한 듯 보였지만 소수만 있는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안 작가. 이렇게 발 잡고 언니 빨리 옷닦거려 그러는 거야. 이게 저항을 못하잖아. 이렇게 꽉 잡고 있으니까 앞에 제 옷을 싹 벗겨버리는 거야. 안 작가의 돌발 행동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회원은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 술을 좀 취했는지 하고 저 뽀뽀 다니고 키스를 시키는 거예요. 저 무슨 소리냐고.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우리 한 팀이라고. 저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 단계가 지나가면 더 심해지겠다라는 생각 딱 드는 거예요. 야, 참 황당하네요. 어렵게 안 작가의 측근이었던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멤버 중에 어떤 여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여자한테 키스를 하고요. 키스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서 합리해버리는 거야. 아니. 그가 부인과 키스를 유도하는 건 일종의 테스트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키스를 한 일부 회원에겐 더 은밀한 제안을 했다는데요.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회원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애기가 셋이나 있는데 그렇게 그게 사람이에요 진짜? 저는 성을 뛰어넘어라 이런 얘기를 제가 암호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거를 했다라 그거는 상상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그 사실이
아, 나 사기당했구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 사이비 교주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안 작가의 또 다른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들. 철석같이 안 작가를 믿은 건 공동체의 분위기도 한몫했다는데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줬죠. 정말 콜링받은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사업가적인 사람이다. 주변에서 모두 서울대 출신 베스트셀러 작가요. 성공한 사업가로 굳게 믿고 있는 상황. 그의 화려한 이력은 과연 사실일까? 이름을 쓰시는 분이 아예 없으시고. 아이고. 서울대 졸업생이 아니랍니다. 그런데도 왜 책 표지에 버젓이 서울대라고 적어둔 걸까요? 요 활력은 그러면은 본인이 말해줬지.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다 제가 만듭니다. 탱탱볼과 휴대전화 컬러링을 개발했다는 말은 사실일까? 개발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야. 나한테 150권 가져왔어. 저는 50권 샀나? 네? 내가 원인을 한 게 아니야. 난 하는 것만 있으면 돼. 근데 어쩌다 50권? 다 강요를 했죠. 아이고, 정말. 유명 작가가 책을 팔아오라고 시키는 것도 의아한데요. 건물이 안 돼요. 저희 형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 전혀. 예. 아니, 이게 지금까지 뭐예요? 그의 거짓 이력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자금을 댔다는 소문을 들은 경찰이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야, 이 사람한테 뭐 투자를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이 사람의 말에 따라서 뭐 땅을 사거나 어떤 그러한 금액들은 약 20억가량. 어우, 세상에. 아니, 작업실이에요, 여기가. 작업실? 네, 네. 피해 상황을 확인한 경찰이 안 작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현재 안 작가는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안 작가는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한 차례 실형을 살기도 했었는데요. 출소 후엔 사람들에게 서울대 출신이자 성공한 벤처 사업가 행세를 해왔던 겁니다. 경력 위조된 건 다 인정했고 뭐 그 외 나머지 부분은 다 모두 부인했어요. 돈 받은 적 없다. 자기는 기부를 하라고 강요를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어떻게 스승이 제자한테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느냐. 뭐가 이렇게 당당할까요? 극구 혐의를 부인하는 안 작가의 공동체 역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정상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부인이군요. 아내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서울, 부산 이렇게 모임을 가질 거예요, 소모임. 부인의 프로그램 소개에 이어 또 다른 회원이 접근해 옵니다. 거의 다가 이렇게 강사님들이 쓰시는 거예요? 분명 안 작가는 구치소에 있는데 매일 글이 올라온다는 것. 20분 전에 올렸네? 20분 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일까? 아, 그리고 저 정자는 제가 1,86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한때 모든 것을 바친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허탈할까요? MBC 방송부에서 이거는 왜 저렇게 되게 됐어? 이거 왜 이렇게 들어오냐고 이거를? 아이고. 아, 왜 이러세요? 이거 왜 들고 들어오냐고. 아, 저기 뭐 여쭤 여쭤? 아, 나가 들어왔고 신용질에 이제 이게 생각이 안 났어. 저한테 왜 엄마 없어? 왜 이래? 다 나가. 알파 나가. 아, 누구세요 선생님? 와, 카메라부터 다짜고짜 맞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왜 치즈를 많이 먹어 여기? 왜 치즈 하냐고? 왜 이렇게 안 말해볼까? 왜 하고 있어? 왜? 너 밴드 왜 하고 있어? 너네 사기 치는 너 있잖아. 너 있잖아. 너. 주변 손님들을 의식했는지 더 이상 말을 아끼는 여자. 야. 결국 자리를 피해버리는 건데요.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나 봐요. 네. 왜 거짓말을 한 건지, 평생 모은 내 돈은 어떻게 할 건지 묻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헌데 이곳에 있었던 안 작가 부인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묵묵부답. 돌아온 건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뿐입니다. 근데 이거는 잠깐만요. 네. 이거 법적으로 강제로 그럴 부분은 아니잖아요. 촬영한다 안 한다 이거는. 아니 저희는 반론권을 들으러 왔어요. 그죠? 그쪽에서 하겠죠. 네. 사기당한 사람이 있어 믿어도 그네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가야죠 당연히. 결국 경찰의 제지로 안 작가의 부인을 만날 수도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안 작가 대신 부인의 입장이라도 듣기 위해 수차례 안 작가의 집을 찾았습니다. 계세요. 허나 부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만 전해왔습니다. 대신 안 작가의 지인이 그 입장을 대변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남은 금액이 없어요. 내가 유죄를 받게 되면 그냥 교도소에 있겠다. 그러면 나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한다. 그거죠 뭐.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돈도 이유도 없단 겁니다. 공급지 유지하면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회사를 운영할 때도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경비를 횡령금액이라고 보면 안 되죠.